목표 수익률은 낮추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은 더 높이세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 개인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배당을 받아보는 투자를 한번 해봐라. 부당적 투자?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공포스럽고 더 빠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일단 정리했다가 좀 더 싸게 사자라는 네.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아, 정말로 이거 튜브 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버티자니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워낙 낮은 가격이었으니까 버티거나 이런 어떤 용기가 생기는데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이게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그건 열려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거 한 5% 정도 더 빠져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내내에서 딱 한 번 조정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 러셀 2000 지수만 딱 한 번 장중 10% 마이너스 났거든요. 고점에서. 나머지는 10% 하락이 없었어요. 보통 한 10% 정도가 나오면 제대로 된 조정이라고 보고 20% 넘게 빠지면 이건 이제 침체, 시장 전체가 그렇게 되면 침체라고 보는 건데 그런 10% 빠진 게 러셀 2000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빠질 수 있고 그다음 만약에 미국 애들이 레버리지 엄청나게 썼다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공포가 올 건데 그래서 제가 앞서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몸빵하고 그다음 뭐 상승해서 기회를 잡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뭐 현금 다 사실은 전 이런 그 실전에서 오늘 저하고 이제 친한 투자자 뭐 투자의 고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6월 말에 현금을 마련했어 이러더라고. 6월 말에. 그러면 예를 들어 8월 내내 빠져요. 그분이 그래서 8월 말에 재진입을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요. 그러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다음번 국면에 한 3,100, 3,200포인트 이상 그 다시 제자리를 찾고 했을 때 과연 누구 수익이 더 좋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두 달을 놓친 사람이 두 달을 놓쳤지만 저점을 잡은 사람이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그 두 달 동안에 수익을 쌓아왔다면 이건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못한 사람들끼리 얘기가 아니니까. 고수들끼리.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달 벌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왔을 때 누가 더 많이 벌었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딱딱 시장을 대응을 잘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난다?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전제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이냐 하는 그런 전제는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인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게 한국의 대표주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지금 왜 이 난리가 났냐면은 대만 쪽에서 이제 트랜스포스라든가 이제 드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이제 야 이거 가격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듣고 애널리스트들이 깜짝 놀래서 전면적으로 시각을 바꿨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현재 판세를 보아하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분기에 쇼티지가 났잖아요. 반도체 쇼티지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2분기에 다들 경기가 되게 활성화되고 좋은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제일 큰 손이 누구냐면 서버 업체들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서버 업체들이에요. 이 서버 업체들이 뭐야? 그리고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마진율도 높아요. 막 25% 이상 마진이 되기 때문에 돈 쓰는 거에 있어서 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에 삼성전자 이거 줄 테니 이만큼 돈 줄 테니 그거 물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 안 줘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르는 스타일들이에요. 물량만 줘, 돈 이만큼 줄게.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마진도 높고 그다음에 그런 거 안 따져요. 박하게 안 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2분기에 확 수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창 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장에서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하이닉스 사장은 뭐 왜 우리는 괜찮은데 왜 걱정? 자기네들은 재고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몇몇 그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하고 대화해보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본 결과 딱 그 폼새가 뭐냐면 대만 쪽이 유통의 왕입니다. 유통의 왕인데 얘네들의 전망 매우 정확해요. 거의 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버 쪽도 그렇고 노트북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이 얘네가 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 앞서의 얘기를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서버 업체들이 아마 2분기에 가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에 사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 재고량이 평소보다 좀 많은 8주 정도 된다. 8주 정도 되는데 7월달 미국 소비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를 보면 드디어 무점포 판매가 전월 대비 꺾입니다. 마이너스 4%로 꺾여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온라인 활동성이 약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파죽지세로 가는 게 약간 눕는 이렇게 이런 각도로 올라오던 게 이렇게 좀 눕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두 달치 더 사놨는데 재고 사놨는데 서버 증설 이거 모자랄 수도 몰라. 그러니까 한 달치 더 사놔. 사놨는데 이 우상향 추세가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주문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쉰다. 가격 떨어진다. 그리고 얘네가 단가를 약간 평소하고 다르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 얼마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모르는 게 그쪽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계속 그러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또 한두 달 만에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전망도 있지만 또 어제 나온 전망 보면은 또 뭐 생각보다 뭐 25%인가 몇 프로 계속 더 성장할 거라고 그럼요. 반대의 데이터가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식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이런 거는 러프 어차피 다 러프예요. 애널리스트들도 러프하고 다 러프하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 심지어는 회사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 그동안에 가장 정확했던 회사들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니까 이건 어차피 다 러프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식선에서 데이터 센터와 그 트래픽이 줄 거냐 줄 거냐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줄어도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줄다가 또 지나면 또 늘겠죠. 우리가 데이터 사용량이 줄까요? 갈수록 더 늘 수밖에 없는 환경 같은데.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려면 하나가 전제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소위 말하는 스탠드 얼론 5세대 통신망. 5G? 예.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스탠드 얼론이라고 지금은 4세대하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같이 쓰는데 완전한 스탠드 얼론 5세대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이 그 대역이 높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 당장 가진 않겠습니다만 28GHz 뭐 등등등 이야기하는 그런 조금 좀 더 빠른 통신망 이게 있으면 사실은 지금 그런 걱정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오면 엄청나게 늘 거거든. 데이터가요. 엄청나게 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오기 전의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또 하나 이거는 시간이 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무조건 인텔이 그 어드밴스 10나노 내주기로 했고 어드밴스 10나노 나오면 DDR5 써야 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텔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지만 아니 요새 최근에 실패를 몇 번 해가지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죠.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안 믿었는데 그나마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팻 겔싱어가 현장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죠? 짐 켈러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일단 10나노 공정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나노 공정에 한해서는 스케줄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그 10나노 공정 다음 버전인 사파이어 래피드 이제
그쪽 서버나 이런 쪽에서 쓸 것도 같은 10나노 어드밴스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다시 메모리 쪽의 상황들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휴대폰이 좋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그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률도 그렇고 근데 안 좋아요 계속. 지금 폴더블폰 그 네. 공개 행사 했죠. 언팩 행사.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좋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긴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되게 근데 상징적인 건데 물론 상징이 시장 그 주가를 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총량 판매는 애매합니다 지금. 아. 네, 화웨이 걸 하나도 못 잡았어 진짜로. 그리고 하이엔드는 지금 저기 애플이 계속 갖고 가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래서 폴더블은 사실은 지금 600만 대 내외예요. 총 판매 네. 그 예상 대수가. 네. 근데 한 해 13억 시장이에요. 600만 대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죠. 1300만 대쯤 돼야 1%지 않습니까?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느낌을 주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치. 지금은 요 정도 팔렸지만 다음번 모델은 이만큼 더 팔리고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아, 그러니까 마치 요즘 테슬라 기다리는 사람들 줄 쫙 서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판매 대수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현재 주가가? 그렇죠. 설명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주가가 나오느냐? 줄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도 팬덤. 없이 줄 서 있어.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쫙쫙 땡겨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폴더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캐파가 천만 대예요. 근데 천만 대 다 팔려. 천만 대 다 팔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장이 부족해요. 삼성이 이런 세계 최고 공장인 삼성이 저희가 지금 규모가 딸려가지고 다 공급을 못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곧 빠른 시일 안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나와버리면 이거는 굉장하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애플의 발걸음을 빠르게 땡겨오는 거죠. 2024년 3년도에 애플이 폴더블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존의 빅 히트를 쳐가지고 2022년도에 막 계속 야 나도 폴더블 막 이래버리면 판세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애플이 23년 초반 쪽으로 땡겨오겠죠. 점차 땡겨오겠죠. 서로 경쟁에 의해서 시장이 확 커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나의 굉장히 모멘텀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일단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은 그렇게 네. 좋진 않다. 아니요. 확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호응은 괜찮은데 드라마틱하진 않다. 팔리는 거 봐야죠. 팔리는 거 봐야 돼.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 우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 이제 팔려가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린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부러진 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네. 자,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야 될 때냐 네.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냐 혹은 더 팔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 참 이게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틀려서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다 틀려서 한 방향으로 다 똑같으면 좋은데 저는 당신은 어떤 주식을 삽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한 두 배 정도는 올랐으면 하는 주식을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두 배 이상 오를 주식들이. 퍼오야 꽤 많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세요. 2분기 실적인데 퍼오야 한국에서 지금 퍼오야가 꽤 돼요. 웃기는 얘기인데 하여튼 꽤 됩니다. 그런 주식을 뭘 살까 하는 사람에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래요? 이러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대표 주식 사서 오래도록 좀 튼튼하고 대단한 회사에 참여하고 싶어. 이런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나는 꼬박꼬박 배당 잘 주고 회사가 건실하고 튼튼하고 이런 회사, 그리고 높은 수익 바라지도 않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따지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떨어지는 구간에 계속 분할로 매수해서 연말까지 매수, 연말에서 연초까지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매수를 할 때 네.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입장, 특히 주린이들의 그 마인드가 네. 사면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개념이 아까 그 겨울까지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까지 계속 이런 변동성이 있거나 낮은 가격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다가 올라가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네.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면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 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심적 갈등과 이 현실과 이 괴리감에서 마음이 또 힘들잖아요. 현실 투자자로서 현장 투자자로서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시장을 초과한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전 투자 개념으로 목표 수익률은 낮추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은 더 높이세요. 단 시계열을 넓히세요. 대부분 어디서 망가지냐면 예를 들어 제가 물어봐요. 한 3년에 2배 정도 수익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 좋죠 땡큐 이래요. 근데 2배 나는 거는 좋은데 딱 들어가는 순간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3년 못 기다리겠는 거지. 그래서 3개월 한 달 3주 막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목표 수익 기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멍드는 게 바로 여기서 멍듭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여유가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가 거기서 하나만 맞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 버는 사람 할 때 여유가 있어서 돈 버는 거는 그 여유는 시간적 여유인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근데 시간적 여유 없이 단박에 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좋은지 아세요? 장기 투자? 예, 시간에 이 그 지평이 굉장히 길어요. 거기는 오늘 부동산에서 해가지고 매수했어. 그 다음 날 가 부동산에 가 얼마예요? 그 다음 날 또 가 얼마예요?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선 오늘 사서 내일 가기 전에 계속 열어봐요. 몇 번이나 이러니까 마음이 안 흔들릴래 안 흔들릴 수 없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높이고 가시되 기간을 좀 길게 보세요. 아니 3년에 2배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4년에 2배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25%씩? 네 25% 4년이면 한 18% 5년이면 한 15% 이런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 보세요. 내가 왜 깨졌는지 보세요. 두 가지예요. 빨리 먹고 싶어서 깨지고 빨리 먹고 싶은 생각에 확 오르는 거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나와서 깨지는 거지. 거의 대부분 그거고요. 그래서 좀 시계열을 높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은 배당을 받아보는 투자를 한번 해봐라. 배당주 투자? 그러니까 아니 배당주 투자라기보다 배당을 받아보는 투자를 한번 해봐라. 배당 받을 때까지 엉덩이 붙이는 작업. 아. 예. 그거라도 한번 먼저 해봐라. 그래서 배당이 나왔을 때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을 한번 진행해보고, 뭐 이런 좀 길게 끌고 가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많은 분들,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20대 남자분들이 그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날까요? 이게 왜 20대 남자분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통계가 나오냐? 많이 매매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주 사고 팔고. 예, 예, 예. 이거는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남의 판돈 대주려고 오셨구나. 호구구나. 많이 거래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호구입니다. 물론 개 중에 천에 한두 명 트레이딩 잘해, 스캘핑 잘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가지고 뭐 수익률 경기에 1등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아마 살펴보시면 거기서 1, 2등 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엄청 오래 하셨을걸요? 그렇죠. 네, 5년, 10년 이상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안 그러고 그냥 첫날부터 그렇게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지금 반도체주 때문에 많이 하락했지만, 네. 지금 들어갈 때에도 결국은, 이 어떤 대형주이자 또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 이제 네. 가치주의 어떤 성격이 있으니까 채권 같은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기대하되 대신 시기열을 넓게 갖는 경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들, 이벤트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올 초에 가졌던 거는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 더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 그 비메모리 분야 가지고 이게 이제 됐는데 갑자기 인텔이 툭 튀어 들어오면서 인텔이 경쟁자가 되면서 야 이거 미국 시장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가져가도 되나? 파운드리에서 네. TSMC하고는 자꾸 간격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뉴스 때문에도 흔들린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네. 파운드리는 여전히 성장 동력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더 못하기는 힘들어요. 네, 더 못하기는 힘들고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는 분명히 만든 거니까 인텔 같은 것도 원래 파운드리 회사예요. 자기네 그 IDM이라고 독립적인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 거는 자기네가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실 때 정확하게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내 눈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이 그 강론으로 들어간 질문이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복합회사죠. 첫 번째 반뚝 띄어서 반도체 회사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회사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회사고 가전이 또 딱 붙어 있어요. 이 복합회사입니다. 멀티 컴플렉스한 회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요 절반 정도를 뚝 떼고 나머지 반도체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반도체 회사에서 여기서 한 8, 9알은 뚝 떼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메모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 메모리 만드는 중에서 세계에서 1등이야. 그리고 얘네 덕분에 거의 다 싸그리 전멸됐어. 그래서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별로 안 남았어. 근데 얘네 메모리 회사의 수익률이 마진율이 한 50%쯤 돼. TSMC가 아무리 잘해봐야 마진율이 40%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30%대 후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것도 좋은 고객, 애플이라는 좋은 고객을 데리고 애플이 자기네 만드는 거 20%예요. 그리고 돈 안 깎아요, 애플도. 애플 팍팍 줍니다, 돈. 그런 고객 모시고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0%예요. 압도적 강자고 이것 때문에 세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전문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총천연색으로 다방면으로 다 잘할 수 없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집중하자. 한 게 메모리고 거기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매출을 내는 반도체 회사가 된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고 조금 작은 영역에 파운드리가 있어요. 여기서 메모리도 파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만드는 공정이 다 파운드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회사를 띄워서 생각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건 시스템 반도체 만들어주겠다는 거. 남의 거 하청받아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 좀 했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 7인가 때 실수하는 바람에 패키징인가 그쪽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TSMC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는데 시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고 닦으면서 자기네 엑시노스 만들어주고 또 퀄컴 것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연명을 해오면서 십몇 프로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이제 또 장비빨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근데 장비빨이 중요한데 이 장비 중에서 이제 새로운 노광기는 몇 대 안 나오거든요. 1년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없고. 근데 그 ASML이라는 회사에서 두 회사가 아도를 찍죠. 아도를 찍어요. TSMC와 삼성전자 아도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인텔 쫓아오질 못하는 거고 이제 와서 막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돈을 대대로 쏟아붓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어느 정도를 TSMC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어요. TSMC 공장이 꽉 차면 와야 됩니다. 일로.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여기가 이제 패키징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팬아웃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진짜 기가 막힌 패키징을 한 거예요. 이게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얘네 나름대로. 근데 그쪽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회사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빨에서 상당 부분 앞서가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 놨어요. 물론 이제 패키징까지가 잘 됐다면 아주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빠른 성장을 보일 건데 이것도 아직 경력이 일천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날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인데 아직까지는 경력이 조금 더 쌓여야 돼요. 뭐 패키지 경력이라니.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못한다고 주가 할인 요소는 아니에요. 뭐가 할인 요소냐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할인 요소. 이번에 당해 보셨잖아요. 삼성전자의 할인 요소는 현재 팔고 있는 물건의 주력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할인 요소지 이건 할인 요소 아니고 대신에 이건 잘하면 상승 옵션은 맞아요. 못해도 이걸로 크게 하락할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잘하면 빵빵빵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TSMC가 멀티플이 높잖아요. 그렇지. 그 멀티플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해? 미친 거 아니야? 이것까지 잘해? 이러면 이제 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회사를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경쟁력 혹은 경쟁력의 상승 혹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큰 틀에서 맞고요. 그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기술이 뛰어나진 않지만 낸드 뭐 지금 176단인가가 이번에 마이크론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와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좀 힘들어요. 그 진도가 안 빠져. 저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네, 메모리의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이게 옛날만큼 팍팍 여기 차이가 쫙 벌어졌었는데 하이닉스하고도 벌어졌고 마이크론하고 쫙 벌어져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점점 좁혀오는 거. 왜 그러냐면 정글 중앙으로 가는 느낌. 어떤 느낌? 그동안에는 이렇게 칼 한번 쓱쓱 하면 쭉 몇 걸음 걸어가 한참 있다가 칼 한번 쓱쓱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계속 칼을 휘둘러야 돼. 굉장히 그 공정 수준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다. 그렇죠. 경쟁력이 앞서는. 네네. 네. 하여튼 이러한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 그러니까 반도체 이번에 또 뭐 450만에서 한 이번에 이 급락 기간에 들어온 그 주주들까지 합하면 500만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의 한국 네. 주식 투자자 천만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네. 이제 한 삼성전자 주주인데 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면 좋죠.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삼성전자 TV 만드는 회사죠. 뭐. 네.